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아이들 카탈로그예요. 몇 명은 여기 있고 몇 명은 주문해야 돼요. 아, 아니야.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데. 얘 예쁘네. 얘 파란 귀염둥이도 좋다. 안녕 부모님. 아! 우리에서 어떻게 나온 거야? 다시 들어가 지금. 좋아, 다른 옵션도 좀 볼까? 아, 네, 이 여자애 귀엽네요. 그리고 슬퍼 보여. 이 아이 데려갈게요. 부모님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 고아원 옷장이 훨씬 더 편한데. 안녕 얘야, 윌슨 가족이 된 걸 환영해. 저게 내가 걱정하던 건데, 폭죽이 너무 싫어. 터지긴 하는데 아무도 안 죽지. 우와, 어떻게 한 거지? 좋아. 안녕, 난 네 새로운 아빠야. 여긴 네 새 집이고. 그럼 여긴 띵이에요, 아빠. 그거 손이야? 어, 정신 좀 차리게 해드려. 순간 네 손이 세 개인 줄 알았어. 또 있잖아. 좋아, 이전에 보물들을 정리해볼까? 안녕 얘야, 내가 선물 가져왔어. 마음에 드니? 네, 감사합니다. 친해지는 것 같은데. 금방 다시 올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아빠. 장난감 더 가져왔어. 뭐야? 키시미시를 묻는 거야? 내 딸이 좀 무서운 것 같은데. 근데 왜? 저한테 주세요. 이들도 고통 속에서 죽을 시간이에요. 얘야, 그러지 마. 그냥 노는 건 어때? 아, 네. 놀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장례식이 있을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조이를 표하세요. 아빠도요. 이 게임 진짜 이상하네. 준비됐어? 짠! 이거 네 학교 사물함이야. 내가 스티커랑 여기 네 이름도 붙여놨어. 마음에 들어? 아니요. 잠깐, 이게 다가 아니야. 여기 있어봐. 엄청 귀찮게 보시네. 어, 거미인가? 난 거미가 너무 좋아. 귀여워. 아, 좋은 생각 났어. 내 사물함을 나만의 스타일로 업그레이드 시킬 거야. 여긴 거미 자리. 내 물건들 지키게 해줘야지. 이제 마음에 들어. 내가 스티커 가져왔어. 어, 네가 꾸민 거야? 너무 어둡다. 아빠가 어둡네요. 그녀는 죽음의 품에 안기는 꿈을 꾸었다. 다이어리 쓰는 거 잘 돼가니? 이거 봐봐, 램프야. 너무 별로예요. 전 빛을 싫어해요. 적어도 그럼 안경이라도 써. 뭐야? 잘 때 혼내줘야겠어. 엄청 잘 어울린다. 드디어 갔네. 띵, 저 램프 좀 치워줘. 맘에 안 들어. 색칠하면 되겠네. 덜 거슬리는 색 골라. 아, 이제 훨씬 낫다. 다 했으면 가봐도 돼. 좋아, 맘에 들어. 그리고 불은 필요 없어. 난 어둠이 좋아. 이 전구를 업그레이드 해야겠어. 고마워 띵, 가봐도 돼. 좋아, 이제 항상 거미가 내 옆에 있겠어. 그녀의 영혼의 깊은 어둠이 터져나와 전 세계를 뒤엎었다. 어둠의 여왕도 샤워는 해야지. 어, 얘야. 아니, 아니, 내가 먼저 왔어. 나 한 다음에 하렴. 모든 선을 넘네. 교훈 좀 줘야겠어. 피라냐는 어때요, 아빠? 생선을 좋아하기 바래요. 아야, 이게 뭐야? 안 돼. 아! 잘 가요, 아빠. 다 하신 것 같네요. 하하, 겁쟁이. 이건 그냥 스티커라고. 내 어두운 화장품들 어디다 두지? 화장대가 없어. 안녕 얘야. 어, 네 화장품이구나. 내가 화장품 놓을 특별한 장소 만들어줄게. 아빠는 뭐든 할 수 있어. 됐다, 어때? 봐, 선반 멋지지? 어? 저기 아빠, 저도 망치 다룰 줄 알아요. 제가 보여드리죠. 이게 완벽한 화장품 선반이죠. 근데 관 같은데? 관 맞아요. 여러분, 어떤 선반이 더 마음에 들어요? 댓글에 써주세요.
여러분이 고른 걸 걸게요. 웬즈데이, 우리 목요일엔 코미디를 봐. 가족 전통이야. 가끔 더 나빠질 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난 짐 캐리가 너무 좋아.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저거 봐. 너무 웃겨. 아, 안 돼. 팝콘이 없잖아.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 더 만들어야지. 검은 과부검이, 독이 있는 바퀴벌레, 해초, 쥐의 뇌, 진해, 용의 눈, 그리고 맛을 위한 약간의 뱀. 팝콘이 준비됐어. 맛있다. 오, 새 팝콘이잖아. 멋지다. 네, 나도 해보고 싶어. 엄청 무섭게 생긴 상자잖아. 난 안 무섭다. 난 안 무섭다. 어디 보자. 아휴, 놔. 아프잖아. 그만해. 아, 웬즈데이 도와줘. 짐 캐리 진짜 웃기긴 하네. 웃기다. 좀 조용히 웃으실 수 없으세요? 아, 미안. 알겠어. 난 내 가족이 너무 자랑스러워. 웬즈데이, 이리 와봐. 얼른이야. 이거 봐. 우리 가족 족보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조상님들이야. 자, 그럼 이제 네 사진도 여기 붙이자. 이제 사진 같이 찍을까? 어, 근데 사진기 버튼 누가 눌러주지? 띵은 그의 일을 잘 알지. 사진들이 밀라노 전시회에도 있었어. 자, 그럼 웃어. 치즈. 우린 진짜 멋진 가족이야. 잘 나왔겠지? 어디 보자. 뭐야? 어떻게 된 거지? 눈이라도 깜빡인 거야, 뭐야? 잠시만요. 웬즈데이 사진에 넣어줄게요. 자, 이제 행복하세요. 응, 멋지다. 진짜 같아. 그럼 앨범에 붙여요. 그래, 너무 마음에 들어. 내 장기 컬렉션이 커지고 있어.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언젠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걸 달라고 하면 거절할 거야. 좋아. 이거 내 다이어리에 써야지. 얘야, 시간 있어? 좀 치우는 게... 어우, 징그러워. 어두운 물건이 너무 많구나. 분홍색도 좀 더해볼까? 네 엄마가 어렸을 때 이 드레스를 입곤 했어. 그때가 내가 사랑에 빠졌을 때고. 이거 입으라고요? 응, 제발. 아빠를 위해서. 근데 이 누더기로 바닥 청소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야, 너무 아름답다. 엄마랑 똑같아. 어디 보자. 아, 뭐 문제 있어요, 아빠? 아, 내 딸! 안 돼! 마음에 들어 하신 것 같은데. 근데 너... 내가... 제 유령 아직 못 보셨어요? 안녕하세요, 전 프라이데이예요. 아, 징그러워. 저쪽으로 좀 치워줄래? 놀랄 준비 됐어? 짠! 이제 내 거야. 축하해. 아빠, 이게 뭐예요? 선물이야. 네, 저 갈게요. 뭐가 문제야? 보지도 않았잖아. 첼로야. 아, 네, 그래요. 아, 원하는 게 뭐야? 아우, 나 첼로 켤 줄 알아. 알겠어. 네가 음악을 원하면 하지 뭐. 어, 마음 바꾼 거야? 멋진 노래네. 나도 해볼게. 언젠가 내가 연주하면 넌 춤추겠지. 뭐였지? 그만해요. 띵! 음악 좀 고쳐. 아, 알겠어. 갈게. 이게 낫네. 좋다, 띵. 내가 네 음악 레슨이랑 내 춤 수업에 돈 좀 써서 다행이야. 뭐지? 아빠? 손발이 오그라드네. 이걸 어떻게 안 본 걸로 할 수 있지? 나 그냥 몸 좀 풀고 있던 거야. 좋아, 이제 자러 가야지. 띵, 불 좀 꺼줘. 좋아, 잠든 것 같네. 내 계획을 실행해야지. 멍청한 상자, 나도 널 물 거야. 아야, 그리고 너 조심해. 그냥 안 넘어가. 됐어. 응, 징그러워. 마법을 배워서 딸이 날 존경하게 할 거야. 됐어, 멋지다. 자자, 좋아. 마법의 물약이야. 난 진짜 마법사라니까. 의심 안 해야 할 텐데. 내 딸을 어둠의 공주에서 밝은 공주로 바꿀 거야. 물약이 많이 필요하겠지? 지금 너무 어두우니까.
비었으면 좋겠어. 맛있네. 기분이 이상한데? 사람들한테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고 싶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나 평범한 여자애가 됐잖아! 딸, 잘 잤어? 좋아 보이네. 안 돼, 이건 악몽이야. 난 내가 되고 싶어. 왜 안 되는 거야? 아, 걱정하지 마. 금방 적응될 거야. 이제 블랙핑크 멤버 중 한 명 같아 보여. 하나씩 다 닮은 점이 있어. 진짜요? 멋지네요. 나한테 좋은 생각 있어. 우리만의 밴드 만들자. 저보고 노래하라고요? 네, 해볼게요.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Let's rock. 좋았어. 리듬을 느껴. TNT, I'm dynamite. 아빠, 그만해요.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과했어. 저 예전 아빠한테 갈래요. 아빠 같지 않고 멋있었거든요. 상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재능을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속이 상했어요. 더 이상 자신의 꿈을 믿지 않아요. 물론 아빠가 딸이 사업탑으로 우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이제 아빠의 주된 임무는 딸의 꿈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이제 몰리의 명성은 아빠의 문제예요. 엄마가 아침을 요리하는 동안 아빠와 몰리는 비디오에 필요한 것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달걀을 더 얻기 위해 오래된 속임수로 엄마를 산만하게 했죠. 아빠는 분명히 등에 멍이 들 거예요. 엄마는 아빠를 구하려고 엄청 노력했죠. 그는 주말에 치료를 위해 치료사를 방문할 겁니다. 아빠는 딸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계란 트레이는 최고의 방음제이죠. 그것들을 칠하고 벽에 붙이면 돼요. 이제 그녀의 두 번째 침대는 미래의 월드 히트곡이 탄생할 스튜디오입니다. 몰리는 또한 영감을 얻기 위해 밝은 조명이 필요해요. 그녀 아버지는 세계 최고입니다. 물론 당신 아버지 다음으로요. 모든 연예인들은 멋진 옷에 거대한 옷장을 가지고 있죠. 몰리는 정말 필요하지만 그들의 가족에게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아빠는 수중에 있는 물건으로 그것을 만들 겁니다. 아빠의 슬로건은 더 적게 생각하고 더 많이 하라죠. 물론 몰리가 좋아하는 색으로 칠해야 합니다. 그녀가 좋아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랬어요. 그녀는 그걸 좋아합니다. 아빠는 스스로 자랑스러울 만해요. 대접받을 자격 있어요. 이제 미래의 스타는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검은색과 분홍색 중 어떤 외모를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적어줘요. 몰리는 영감을 얻기 위해 산책을 하고 있어요. 노래가 스스로 쓰이지 않아요. 하지만 일기예보에서 밖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요. 날씨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비가 그녀를 슬프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기운을 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밝은 LED 스트립이 잘 해냈어요. 실내 날씨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핸드폰 앱에서 색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번개가 치지 않으려면 구름을 만지면 안 됩니다. 몰리는 침대 2층에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키로는 쉽지 않아요. 아빠의 등은 밑에 있었죠. 제 말은 발 밑에요. 그녀는 신발도 벗지 않았어요. 치료하려면 그의 치료사에게 다시 한번 방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몰리는 내려가는 걸 두려워해요. 그녀는 공원에서 일어난 일로 비행기를 만난 이후로 트램펄린을 무서워해요. 아빠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는 뛰어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빠의 손이 도움되겠지만 아빠의 등처럼 영원히 지속되진 않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예를 들어 그녀가 두려움을 없애도록 돕기로 결심했어요. 잘 보고 방법을 알아봐요. 잘못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몸무게는 트램펄린에 비해 너무 무거웠죠. 아빠는 진짜 남자로서 괜찮은 척합니다. 용감하게도 틀렸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래도 트램펄린 생각은 포기하는 게 좋아요. 미끄럼틀은 내려가기에 가장 좋죠. 그것은 그 과정을 재미있는 모험으로 바꿉니다. 목소리는 펌핑이 필요한 근육입니다. 마이크 와이어는 아기의 창의력을 제한합니다.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해요. 아빠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해결책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전선 없이 문제 없어요. 그녀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 장면을 상상하며 마이크와 함께 돌아다닐 수 있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마이크가 작동 안 해요. 하지만 그게 최선이었죠. 아무도 그녀 목소리를 듣지 못할 거예요. 아빠는 사과하기 위해 멋진 화환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죠? 그녀의 변덕스러운 딸은 어쨌든 그를 혼자 두지 않을 거라서 이제부터 그녀는 스탠드에 마이크를 놓을 겁니다.
고개를 들고 어서 영광을 향해 손을 뻗어요. 리허설은 청중 앞에서 더 효과적이죠. 가장 좋은 관객은 콘서트에서 떠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몰리가 친구들이 있어서 좋아요. 이 노래의 제목은 치즈 없는 샌드위치. 청중은 이 슬픈 발라드를 좋아해요. 그녀는 항상 무대에서 군중 속으로 뛰어드는 꿈을 꿨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너무 좋아요. 몰리가 이게 그냥 환상이라는 걸 잊은 것 같아요. 하지만 행복해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빠는 그녀의 상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몰리는 방금 틱톡에 가수라는 글을 올렸고 이미 제안을 받았습니다. 날짜는 하나씩 예약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좋은 가수들을 필요로 하지만 몰리의 인기는 매우 이상합니다. 예약이 꽉 찼어요. 그날은 그녀의 재능을 발휘할 날이 충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콘서트를 거절할 수 없죠. 몰리는 아무도 거절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달력을 만들었죠. 근데 하루가 빠졌어요. 어느 것이요? 댓글로 써주세요. 몰리의 새로운 춤은 틱톡에서 폭발해야 합니다. 아빠는 칵테일을 만들어요. 그는 TV쇼 아침 시애틀에서 레시피를 보았습니다. 너무 세게 흔들어서 지금 온 집안에 얼음이 천지예요. 한 조각이 몰리의 옷에 들어갔어요. 그녀는 이 동작을 연습하지 않았죠. 인터넷은 실험을 좋아했고 아빠는 딸의 이상한 춤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몰리는 겁에 질려 있고 그녀의 명성은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녀는 수치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건 모두 아빠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이상한 움직임은 새로운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아마 그녀는 아빠에게 감사하고 사과해야 해요. 하지만 아빠 주위를 돌리게 하고 싶지 않죠. 몰리가 정상에 있는 동안 그녀는 새로운 비디오를 만들어야 해요. 세상은 이미 몰리의 춤을 봤고 사람들이 그녀의 마법 같은 목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마이크 스탠드 없이 그녀는 항상 마이크를 잡아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부분적으로만 들려요. 이 모든 것은 거대한 파리가 회전복 마이크를 잡고 있는 아빠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보 같은 벌레 때문에 녹음이 엉망이 되었어요. 작은 별은 첫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적어도 파리는 더 이상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리허설은 지치네요. 몰리는 최선을 다해요. 불쌍하게도 땀을 많이 흘려요. 그녀는 지금 방에 환기가 필요해요. 아빠는 부채와 그의 손만 제공할 수 있어요. 충분하지 않아요. 아빠는 최대 터보 블로잉 모드를 켭니다. 하지만 몰리는 그의 세 번째 손에 겁을 먹었죠. 아빠는 그녀를 살려내야 합니다. 여태껏 환풍구가 있었나요? 네, 하지만 몰리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그 디자인을 조금 개선하기로 결심했죠. 그는 딸의 취향을 더 잘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최대 모드가 켜집니다. 잠깐만요, 몰리는 어딨어요? 옷만 남았어요. 그녀는 지금 천국에 있는 게 틀림없죠. 그리고 옷도 안 가져갔습니다. 눈물을 닦으세요, 여러분. 그녀는 괜찮아요. 방금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거의 그의 손실을 인정했어요. 이 해골은 그녀의 친구예요. 몰리는 블랙핑크 콘서트에 가는 것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녀의 도시에서는 콘서트는 없을 거라는데요. 블랙핑크 인형으로 그녀만의 콘서트를 만들 수 있죠. 그들은 단지 약간의 변신이 필요해요. 아티스트들이 준비됐어요. 이제 무대에 설 차례. 그녀는 해내야 해요. 됐다! 이제 무대에 설 시간입니다. 3, 4. 아빠는 그녀를 놀리고 있어요. 인형을 가지고 놀기엔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녀는 인형 쇼의 비디오를 만들 겁니다. 아빠는 마음이 정말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멋진 인형을 가지고 놀지 않을 수 없었죠. 몰리의 콘서트 매니저가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수트를 입고 있고 그녀의 이익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와, 아마 그가 블랙핑크로 그녀의 투어를 주선했을까? 몰리, 어디 다쳤어요? 아빠는 왜 그렇게 행복하셔? 그녀는 그게 축구라는 걸 알았죠. 그는 음반에 더 많이 신경 쓰고 스포츠를 덜 볼 필요가 있죠. 아빠는 그의 취미를 하나 더 기억했죠. 음식이에요. 어떤 것도 가족의 저녁을 망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몰리는 어떤 이유로 접시가 필요했죠. 그리고 그들은 식탁에서 먹지 않죠. 왜 접시가 필요하죠? 그녀는 플래티넘 앨범을 꿈꾸지만 상을 기다리는 건 너무 길어요. 만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녀는 진짜 스타입니다. 아빠는 집 주변에서 누군가 훔친 접시를 찾고 계시고 매우 화가 나십니다. 몰리는 사인하는 방법을 배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길의 사람들은 곧 그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할 테죠. 뭔가 멋져야만 합니다. 구절이나 이와 비슷한 것으로.
그녀는 그것에 대해 매우 진지해요. 결과는 여전히 슬픕니다. 하지만 적어도 틱틱토우가 있죠. 한 번 더 영감을 주는 게 여기 있습니다. 마스터의 손이 붓을 캔버스 위로 인도합니다. 우리 아티스트는 첫 번째 창작 위기를 맞았고 그녀는 겁에 질려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그걸 얻었죠. 그녀의 표현은 그녀의 스타일. 그게 바로 그녀가 원했던 거예요. 언젠가 이 그림은 수백억이 될 겁니다. 네, 그녀는 수학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죠. 그녀는 작곡을 해야 해요. 그녀가 의미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죠. 이런! 키보드가 고장나기 시작했어요. 아니면 그게 최선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이런 말들을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몰리는 아버지에게 그녀가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멍청한 기계들을 다루라고 요청합니다. 아빠는 엉망진창들을 타게 할 거예요. 우와, 키보드에 음식이 너무 많아요. 뭐 당연하죠. 몰리는 지금 접시가 없어요. 아빠는 너무 열심히 노력해서 가장 많이 눌린 버튼이 빠졌어요. 하지만 그는 몰리가 화내는 것을 원치 않아서 조금 더 힘을 써서 그녀가 좋아하는 밴드의 이름으로 목걸이를 만들었죠. 망가진 키보드 앞에 정신이 팔렸어요. 아빠가 이제 갈 시간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버튼 없이 어떻게 노래를 쓸까요? 이 글자들이 없는 단어를 선택해야 할 것 같아요. 몰리는 블랙핑크 포스터에 열광합니다. 그녀가 같은 걸 만들 수 있다면 좋을 거예요. 그녀에겐 그녀의 아빠가 있잖아요. 멋있는 사진 촬영 시간입니다. 좀 귀엽고 좀 건방져요. 몰리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녀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요. 아빠는 또 넋을 잃었어요. 그리고 뒤로 공중제비를 했습니다. 포스터가 이상해 보여요. 몰리의 눈은 그녀만의 특별한 것. 심지어 두 개의 특별한 것. 아빠가 잘못 고친 것 같아요. 몰리의 첫 콘서트입니다. 큰 행사예요. 아빠는 미친 팬들이 무대에 서지 못하게 해요. 청중은 좀 특이합니다. 엄마와 몰리의 장난감뿐이지만 모두 좋아합니다. 아빠는 영웅처럼 엄마의 키스를 잡았어요. 심장을 향해 똑바로. 부모들은 산만해졌고 그들의 사랑하는 딸이 무대에 있다는 걸 잊었죠. 엄마는 이 리듬을 좋아해요. 그녀는 모든 가사를 외우고 있어요. 그녀는 잘하고 있어요. 그녀는 진짜 K-POP 스타예요. 장난감도 가만히 앉아서 춤을 추지 못합니다. 몰리는 더 이상 블랙핑크의 팬이 아니에요. 끝났어요. 그녀의 꿈은 이루어졌고 그래서 새로운 꿈이 필요해요. 오! 전화벨이 울리네요. 니키예요. 그는 그녀를 컬러 체인지에 참여하도록 초대해요. 아니 어떻게 거절할 수 있죠? 가요! 안쪽이 더 큽니다. 하지만 별로 안 귀여워요. 알베르토는 즉시 그의 영토를 표시했습니다. 맨 위 침대는 그의 것. 키가 큰 걸 좋아하죠. 몰리는 제일 아래 침대를. 그녀는 절벽에서 떨어진 이후로 높은 곳을 무서워해요. 닉은 가운데 침대를 선택. 마치 진짜 선택을 한 것처럼. 하지만 그의 배낭은 마법이 아니에요. 기분 안 좋아요. 우리가 직접 모든 걸 만들어야 해요. 파란색 베개와 담요가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몰리는 사실 인스타그램에서 꽤 유명해요. 알베르토는 인스타그램이 없어요. 하지만 그의 꽃은 진짜 여행 인플루언서. 몰리는 그녀의 벽을 장식하고 있죠. 이제 바비는 거기서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좋아하는 새 아파트. 몰리도 좋아해요. 하지만 이 선반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면 이거요? 아니면 그거? 그녀는 비위 맞추기가 불가능해요. 이런? 닉이 마법에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알베르토의 식물은 너무 빨리 자라서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녹색 아기들을 위한 많은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는 식물을 담을 수 있는 특별한 구조물을 지었죠. 닉은 몰리에게 꽃을 줄 겁니다. 그녀는 아마 좋아할 거예요. 너무 달콤하고 로맨틱해요. 알베르토는 그의 식물을 질투합니다. 그는 성급한 사람이죠. 닉의 잡지가 방금 그의 무릎에 떨어졌어요. 알베르토는 그를 절도죄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는 복수할 겁니다. 하지만 닉은 식물을 훔치지 않았어요. 그는 인터넷으로 주문했죠. 어색하네요. 알베르토는 기분 안 좋아요. 너무 기분 나쁘지 마요. 파티를 열까요? 어릿광대, 풍선, 마술 묘기를 가지고? 몰리는 이 쇼를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광대가 녹색 가발을 가지고 있다고? 그건 말도 안 돼요. 빨간색이 더 좋아요. 쇼는 계속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알베르토는 심술궂죠. 심술부릴 때 당신은 그를 좋아하지 않을걸요? 불쌍한 광대는 겨우 서 있어요. 닉도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이봐요, 그건 가발이 아니에요. 그는 방금 모발 이식을 받았는데 다른 모발 이식을 받아야 할 거예요. 우린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 닉은 프로 못지않게 잘하고 있습니다. 닉은 침대를 꾸미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는 특별한 대포를 만들었죠. 적어도 그는 놓치지 않았어요. 우와! LED 조명이 나와요. 나쁘지 않아요. 알베르토는 신비로운 기분이에요. 그는 특별한 노래를 불러서 비를 내리고 싶어합니다. 샤잠을 하면 이매진 드래곤을 얻을 수 있어요. 비는 사과나무가 자라는 걸 도왔죠. 몰리 마법이 꺼졌어요. 충전기 가진 사람 없어요? 몰리는 점점 지루해져요. 마법은 충전되었죠. 사용할 시간이죠. 어쩌면 이 작은 마카롱을 크고 부드러운 마카롱으로 바꿀 수 있을까? 완벽해요. 알베르토는 그녀의 베개를 좋아해요. 부드러운 것도 원하죠. 그녀의 마법 지팡이를 훔쳤어요. 그리고 물론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사과가 마카롱으로 변했어요. 이제 그가 몰리의 지팡이를 훔친 게 분명합니다. 그것은 더 나빠요. 어우!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다시 행복해요. 어떡해. 닉은 식물을 연구하고 있고 그는 이미 모든 수집품을 가지고 있죠. 알베르토는 엉망진창을 보는 걸 좋아하지 않죠. 낙엽 송풍기를 가져와요. 꽉 잡아요. 당신도요, 닉.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닉은 시계도 잃어버렸어요. 알베르토가 방금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나뭇잎으로 시계를 만드는 건 어때요? 지금 시간을 보니 좋네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늦지 않을 거예요. 몰리는 자신의 화장을 실험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녀는 마법 립스틱을 가지고 있죠. 그녀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정말 프로. 하지만 그녀는 안 좋아해요. 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해냈어요. 인형도 잠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만의 침대, 담요, 베개를 가져야죠. 몰리를 놀리자. 어우, 그건 좋지 않아요. 그들이 그녀를 이렇게 대해야 하나요? 악몽을 꾸고 있어요. 그녀는 푸른색과 공룡들에 둘러싸여 일어났어요. 너무 웃겨요. 그들을 되찾아야 해요. 세상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장밋빛 안경입니다. 좋아할 거예요. 정말 알록달록한 장난. 그들은 최악의 악몽 속에서 깨어났죠. 주위를 둘러보면 아파요. 기대하지 않았던가요? 하? 알베르토는 정원 가꾸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요. 나비들은 식물을 사랑하죠. 그리고 몰리는 나비를 좋아해요. 그녀는 그들을 정말 사랑해요. 그녀는 벽에 붙이고 싶어해요. 그들은 공중에서 춤을 추는 것처럼 보여요. 그녀의 삶은 정말 동화 같아요. 그리고 알베르토의 나비들은 모두 그를 떠났죠. 그들을 사랑한다면 보내주세요. 닉의 배낭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죠. 여기서 뭐든지 찾을 수 있어요. 닉은 삶이 그에게 던질 수 있는 어떤 것도 준비돼 있죠. 그는 빨리 짓는 것을 좋아하고 나중에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해요. 그가 그것으로 노벨상을 탈까요? 아님 적어도 칼텍에 합격할 수 있을까? 그는 계산을 잘못했어요. 아니면 일부러 그랬을까요? 그의 로켓을 보세요. 일론 머스크보다 훨씬 먼저 화성에 도착할걸요? 하지만 지금은 이 로켓이 그의 선반이 될 겁니다. 아니, 아무것도 누르지 마세요. 너 어디가? 모든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이제 그는 처리를 받아야 해요. 버튼을 누르면 쓰레기가 배출되죠. 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놓을 곳이 없어요. 화살들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대신 구글 지도를 사용해봐요. 하지만 훌륭한 선반이 될 거예요. 그녀는 물건을 여기에 둘 수 있죠. 공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요. 알베르토는 잘 못합니다. 마법을 충전하는 걸 잊었어요. 어떻게 계획했는지 모릅니다. 몰리의 화장품은 완벽한 장소에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좋아 보여요. 닉은 공룡을 좋아해요.
여기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유성이 그들을 공격하면요. 그는 그것들을 숨기기 위해 파란색으로 칠해요. 그가 돌아서자마자 그들은 탈출하기 시작해요. 알베르토의 정원은 그들의 관심을 끌었고 닉은 그의 공룡들을 매우 보호해요. 그는 여전히 그의 계획을 끝내야 해요. 그렇게 스케줄을 짤 것입니다. 공룡들이 다시 탈출하는 것을 막고 보호하기 위해 유성을 설치할 것입니다. 심술궂지만 효과가 있어요. 닉은 정말 여행을 가고 싶어해요. 바깥 세상은 정말 크네요. 그는 젊고 갈 곳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어머나, 모든 목적지가 놀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 일부는 위험하죠. 몰리도 여행을 가고 싶어해요. 그녀는 지구본을 떨어뜨렸고 부서졌죠. 더 이상 상상의 여행은 없어요. 몰리는 그녀가 망쳐서 기분이 안 좋아요. 하지만 닉은 화나지 않았죠. 방금 좋은 생각이 떠올랐죠. 이제 닉은 몰리의 예쁜 얼굴을 더 잘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이틀 동안이나 배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여기 있어요. 거대한 아이스크림. 몰리가 서빙을 맡았는데 계산하는 걸 거의 잊어버렸죠. 돈을 놓치기가 힘들어요. 가는 길에 닉의 아이스크림이 녹았어요. 큰일 났네요. 알베르토와 몰리의 아이스크림도 녹는다면 더 큰 실망이 될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슬퍼해야 하죠? 몰리의 아이스크림이 망가진다면 슬플 거예요. 그녀는 닉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마지막 말을 해야 해요. 맛있게 드세요, 닉. 차가운 감자튀김 좋아해요? 몰리가 좀 좋아해요. 저희 새 영상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트름트름트릭에서 만나요.